캐나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새해 전망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밴쿠버 선지를 발행하는 포스트미디어 그룹이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 리드에 의뢰 실시한 2012년 국민 전망 조사에 따르면 새해가 자신과 가족에게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8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해를 낙관하는 응답 중 26%가 매우 좋을 것이라고 밝혔고 다소 좋을 것이라는 응답이 6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 전망 응답률 74%를 넘어섰으며 다른 나라 조사 결과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응답자 중 14%가 올해는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getting a little better, but it's slowly getting better. I think we won't really see improvement until maybe 2013. So it's getting better, but it's slow. 입소스리드의 존 라이트 수석 부사장은 캐나다 국민이 경제와 국가 장래, 세계 속의 위상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지난해 세계 각지의 정치적인 혼란과 미국이 겪은 역경을 모두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트 부사장은 국민들이 올해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투자 수익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삶에서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12%로 이 중 3%는 매우 나쁠 것이라고 답했고 9%는 다소 나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